LAPD가 지난해 12월 3일에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들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대중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빅터빌 거주자인 32세의 마케트 스콧은 8500 사우스 후버 스트리트에 위치한 싱클레어 주유소에서 신원불명의 용의자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각보다 평화로운 오후 11시에 주유소, 한 흰색 포도와 SUV가 주유소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녹색 후드 재킷과 바지를 입은 용의자가 SUV 뒷좌석에서 내려 스콧이 탑승해 있는 닛산 차량 운전석에 총을 여러 발 쏩니다. 한편 반대 시점 속에선 검은색 옷을 입은 두 번째 용의자가 용의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서 내려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표적을 향해 여러 발 총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총격을 가한 두 용의자는 도주를 위해 재빠르게 다시 SUV에 올라타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모두를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 이 모든 사건은 10초도 채 걸리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당시 총격으로 인한 부상을 입은 스콧은 결국 목숨을 잃었으며 두 번째 용의자의 총격에 의해 다른 부상자가 발생했는지 아직 언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총격 사건의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찰 당국은 여전히 용의자들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형사들이 모든 수사 단서와 자원이 부족해지자 지난 4월 3일 5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었으며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담당 형사에게 제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V 뉴스 조성현입니다.